선택적으로 들어주시고요. 오늘 풀 문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희와 먼저 나눠드릴게요. 92개 같지만 92개 아니고 두 장입니다. 세원고로 들어간 거 있어? 뭐야? 다 자동고로 받으셨죠? 응. 이거 왜 여기 있어? 자동고 교과서에서 반드시 서술형 하나 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술형 교과서 풀어주시는 거고 외부지문 1번부터 쌤 쭉 달릴 테니까 들을 사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외부지문 1번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내 책은 어디 갔을까? 아우.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a rush toward individual achievement and recogni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질주하고 있다라고 했어. 어디를 향한 질주라고 했냐면 개인적인 성취와 인식으로 가는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The majority of those who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포겟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The majority of는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도수에다가 수일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미약한 시작을 까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뭐야?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Those who helped. 그들을 도와준 사람을 까먹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도와준 사람들을 까먹고 있다. 자, 개인적인 성취를 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까먹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까먹는다면 Where came from?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까먹는다면 If you neglect, 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ose who were there for you. Those who were there for you 라고 하고 있지만 너 그곳에 너를 위해 존재한 자들이라는 말은 너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언제? When things were tough and slow, 네가 어려운 시절에 그것들을 네가 힘들었던 시절에 그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약 무시한다라고 하면 너의 성공은 뭐 하고 있다? Valueless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것은 이 주제 문장을 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제 문장은 어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make it up.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없이 without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의 그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도와줬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와줬던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자라고 했고 그들은 부모님이거나 친구거나 조언자거나 코치들이거나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 니드트를 통한 주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 감사, grateful.
그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누구한테 Those who help you 계속 지금 같은 말하고 있어. 너를 도와준 자에게 감사함을 느껴라. 너를 도와준 자에게 감사함을 느껴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이제 glue, 풀이다. 뭐하고 있어? Keep you connected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상태, 연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PP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G라고 하는 게 아니라 connected, 뒤에 목적어 없는 걸로 판단해 주셔도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t is the bridge that이라고 했는데 이때 강조구문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자, 그래서 It is the bridge. 뭐 하는 거야? Keeps you connected with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the past, who are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이때 감초가 아니었어요. 자, 이거 지금은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는 뭐 하는 연결사다, 연결 자리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eeps you connected. 너가 계속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누구? There for you. 너를 도와준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다. 언제? 과거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 끝까지 같이 있을 사람들이다. 그럼 이 화자가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뭐냐? 한 번 도와준 사람이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의 마음을 유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 그리고 방식, 너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determine, 결정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성공을. 그러면 이 관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지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알겠죠? 그럼 relationship부터 others를 한 단어로 줄이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 갔습니까? gratitude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or companies interested. 자, 누구에게 있어서 delighting customers,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게 있어서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 become 뭐라고 하고 있어? exceptional, 예외적인이 아니고 뛰어난입니다.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전체적인 기업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는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바로 나왔어요. 그럼 첫 문장이 주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지? 자, 그러면은 야, 고객 가치, 고객에 대한 가치를 갖고 싶은 자들아 잘 봐라 시작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연결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구조와 내용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fter year after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자노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탑급에 있거나 혹은 거의 탑급에 랭크되고 있었어. 어디에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오케이. 서비스업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의 관점에서. 자, 이 회사의 열정, 뭐에 대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회사의 열정, 패션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즈로 스위치 받을 거야.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이 열정은 이 summed up이라고 돼. sum up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it credo, 그의 신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 신조가 뭐라고 하고 있어? which promises, 그것이 약속하고 있어요. 뭐, it's luxury hotels will deliver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새롭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럭셔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 밑에 나와 있는 이윤 추구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호텔 이윤 추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한 호텔이 너에게 진정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신조로 보아서 주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첫 독해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새롭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고객 중심적인 회사들은 seek to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자, 높은 고객 만족도를 주고 싶어 했었는데 여기는 어법 잘 봐주시면 형용사 후치수식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련돼서? 아, 뭐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이 does not then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그 사람들은 고객 만족을 최대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문제 상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고객 만족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A company can always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by lowering its price라고 하겠어. 문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 가격 낮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지만 자, 이것은 지금 뭐를 이끌어내고 있냐?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가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많이 늘려봤자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고객 가치를 profitably 수익을 내면서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but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but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창출해야 된다. 이제 화자의 주장이 이제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알겠어. 그런데 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수익 창출을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하게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요약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두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뭐 delicate balance라고 해야 되는데 delicate이 무슨 말이었어요? delicate 미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케터는 뭐에 계속해서 고객 가치와 만족을 창출해 주면서 더 not give away the house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었냐 라는 것이 원문이었어요. 집을 거저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 다시 말해서 낮은 수익성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알겠지? 그럼 낮은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 낮은 수익성 이거예요.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결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높여버림으로써 낮은 수익성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김유아의 대신함.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에 대한 것이다? 양육법에 대한 것이다. 앞부분은 그렇고 그닥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 풀어주셔도 되겠고 자, 계속 다시 한번 회독하겠어요. 자, 단순히 어떠한 인기 있는 방식, 양육 방식을 adopting이에요. 채택하는 것.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대디아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있냐? 이 양육법이에요. 양육법. 이 양육법은 무시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변수 어디에서? In the equation, 방정식의 변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중요한, 너는 해답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You recover your child, but 그 해답이 뭐다? 아이들의 독특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유일함, 아이들 자체의 그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래서 rather than insist that 뭐를 주장하는 것보다 양육 방식의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 한 가지 양육 방식이 we'll work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 Take a page from the Gardner's Handbook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쌤이 하미추론으로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뭐냐면은 정원사의 참 안내서를 참고한다라는 것. 그럼 정원사의 안내서가 의미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정원사의 안내서에는 뭐가 있다? Just as God has said,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어떤 질문이나 저항 없이 그 식물의 요구 조건들. 아이고 진짜. 식물의 요구 조건들과 필요 조건들을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each plant need to grow. 각각의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Do we parents need to custom design our parent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똑같이 이거 이렇게 지어주시면 주어 동사 도치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동사 원형 오고 있다. 여기는 어법 혹은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순서 배열 같은 서술형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뭐 하고 있다고? need to custom design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스텀 디자인도 이 어휘 딱히 반의어는 없겠습니다만 이쪽에 들어갈 어휘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춤 설계를 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양육법을 대해서. 뭐에 대해서? To fit their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각각의 아이들. 그럼 정원사의 핸드북이 뭐라고 하면은 식물마다 필요한 조건들을 각각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아이들 각각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줘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의 핸드북이라고 밑줄을 긋더라도 그냥 주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비록 that may seem difficult,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여서 우리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가 누구인지 이해한다는 건 뭐였어요? 위에서 uniqueness of our child였어요. 오케이? 우리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어. How to make changes.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것, 어디에서? 우리의 양육법을. 자, 그럼 체인지도 여기서 어휘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각각의 아이들에 맞춰서 맞춤 설계를 하려면은 양육법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그 뭐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Each of child. 우리가 키우도록 축복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양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들은 결국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주제에 도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 하나만 잘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 굉장히 어렵지 않고. 대신 쌤 물 한 잔만. 아이고, 진짜. 오늘 열쇠 질문 리뷰할 수 있을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 기상 테스터, 누구에 의해 연기된, 이 머레이에 의해 연기된 기상 테스터는 뭐 하도록 강요됐냐면, real life, 다시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뭐를 한 날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여기 했을 때, confronted with the seemingly endless loop, 이 끝이 없는 순환 고리, 겉보기의 순환 고리에 직면하자, 이 직면하자, He eventually rebel 뭐하고 있었어요? 저항했습니다. 저항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Living through the same day.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거부했다.
따라서 he learns French. 프랑스어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 앞에서 그냥 지금 도입부가 이만큼이나 되고 있는 거예요. 도입부가 이만큼 되고 있어. 지금 웨더맨이 이 웨더맨의 사례를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를 응원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왜 그를 응원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완전한 예측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성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쌤 세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측성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비록 what's a repeat is appealing 뭐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이 매력적이어 보일지라도 그러면 쌤이 봤을 때에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무관한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무관한 문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예측성을 어떻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지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이 어필링 같은 건데 자, even if 이 연결사로 인해서 비록 그러니까 이게 역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 좋아 보이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수는 뭐냐 예측성 당연히 거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나쁘다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되는 거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필링 매력적이다 뭐 어트랙티브 이런 거 들어와야 되지 그것들이 뭐 나쁘다라든지 매력이 없다라든지 그런 선택지 골라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rprise engages us. 자, 놀라움은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놀라움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트랙트야 그냥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은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럼 놀라움이랑 반대말 누구였어요? predictability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놀라움은 플러스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놀라움은 우리가 뭐하도록 해? 이 자동 조종 장치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동 조종 장치가 뭐인 거예요? 완전한 예측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놀라움 keeps us awake. 우리를 계속 뭐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 깨어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각성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어디에? 우리의 경험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을 조금 더 보다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실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은 우리를 어디에 지금 연관되게 하냐면 보상체계에 연관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체계에 연관된 우리의 신경전달 물질은 are tied to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놀라움에 연결이 되어 있다. 놀라움의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나오는 보상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나오는 보상은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얼랏은 강조입니다. 강조 많다라는 말 아니야. 훨씬 덜 활동성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훨씬 덜 활동성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뇌에서. 뭐보다 같은 보상이 랜덤하게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랜덤은 이 서프라이즈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무작위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random, unpredictable time. 무작위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이 더 뭐를 주고 있다?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만족감은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놀라움이 있으므로 뭐가 있었어? 보상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게 결국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라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순서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도입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성을 거부하고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만족감을 준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데일리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여기 이 문장이 지금 삽입이었어요. 이 문장이 삽입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보통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쓴 지금 얘 받아줘야 되고, 혹은 이 반복되는 이 친구 받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토파일럿을 이스케이프 할 수 없어요. 흐름상. 그러므로 얘가 반드시 이 앞에 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일리 기억하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 일어나세요. 현준 전화. 자꾸만. 자, 얘 오늘 데일리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무생물 상품, 무생물 대상이죠. 무생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하고 있다? inarticulate이라고 얘기했어. inarticulate이 뭐라고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데, 주의해야 될 것. 낫 두 번 들어간 거입니다. 낫이 두 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고 2학년은 지문 변형을 하기 때문에 낫에 주의하면서 첫 문장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 표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분도 simply stars always makes the statement라고 됐어. 자, 심지어 간단한 집조차도 설명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 나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라는 것들 받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게 뭐야?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자, 이거 원으로 받아줘야 되겠는데, 여기는 수일치 주의하라. 우리 기말고사에 비추어 봤을 때 수일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받아주고 있어서 그것이 뭐야? 벽돌과 돌로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n wood and glass. 뭐? 나무와 유리로. 뭐보다 in words. 말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no less loud than obvious. 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 꽤 크고 명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지금 no less는 뭐냐면 절대 덜 시끄럽지 않다. 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박치는 체형을 일어나시고 우리 축구 봤어? 아 맞아. 쌤 포르투갈이랑 브라질 다 맞췄는데 토토를 만약 했다 그럼 바로 박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대당 적게 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점수까지 맞추게 하면 많잖아. 그 애초 대당이 적으면 그랬을까? 선생님 어제 그 고1한테 야 4대 1인 거 그냥 보지마 그냥 진짜 4대 1이었어. 뭐 이렇게 차봤나 이 평행 우주가 알려줬어. Anyway 자 요거 No less loud 요거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냥 loud 하거나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obvious 명확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말로 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건물을 표현할 줄 알고 있다라는 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러스팅 트레일러, 우리가 뭐를 봤을 때 버려진 자동차를 녹슨 트레일러를 봤을 때 잡초나 버려진 자동차로 쓰여져 있는 녹슨 걸 봤을 때 혹은 새 미니 저택을 봤을 때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미니 저택을 봤을 때 자, 우리는 즉시 get a message, 메시지는 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됐는데 쌤이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빈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메시지가 명확하다라고 했으니까. 네.
메시지 명확하니까 우리는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자, 이 both of these cases, 이 두 가지 경우에서 though in different extent, 여기서 이제 문제 나왔지. 둘이 억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it is stayed out her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다시 여기 한국말로 쓰세요. 둘 다 왜, 이렇게 괄호 쳐주시고, 외형은 다르지만, 여기서 외형이라고 하면은, 여기 본문에서는 그 비유상, 액센트로 나온 친구야. 외형은 다르지만, 외형은 다르게 둘 다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둘 다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조금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완전히 비싸고 럭셔리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똑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뭐야? 이때 강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랑 그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집뿐만은 아닙니다. 오케이? 집뿐만은 아닙니다. 자, 모든 건물들이, all kinds of buildings, 모든 건물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위에서는 꽤 크다라고 했지만, 그럼 위에서 크다라고 했던, 크고 명확하다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여기 silently는 뭐예요? 그냥 말 없이 메시지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을 썼지만. 오케이? 그게 이해됐습니까? 위에서 크다라는 것은 명백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고, 여기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무생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ilently but loud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때때로 이 진술은 deliberate라고 의도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저기 위에서 봤던 두 가지 메시지도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a store or restaurant can be designed. 디자인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자, 저소득자 혹은 고소득자 고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의도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타겟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빌딩 건물들을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자,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전해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뭐 할 수 있지만, register their messages consciously.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register, 명심하지는 않더라도. 그럼 뭐예요? 우리는 건물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무슨 문장이었어요? 비카츄로 할 것 같다는 문장 있지? 걔랑 연결되는 문장인 거예요. 알겠어? 건물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마지막 문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치는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나크 왕나비. 박지훈 일어나세요. 자, 그리고 이 졸고 있는 몇 명, 쌤 오늘 결석자 때문에 유튜브 올릴 거니까 집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럼 좀 보세요. 알겠지? 그렇다라고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잘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제왕 나비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랑스러운 밝은 색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된 새끼야? 스플래시는 지금 이렇게 얼룩, 물병을 뿌렸다라는 거지. 날개에 이렇게 점그려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날개는 have white spots on the outer margin. 자, 바깥, 저 마진은 지금 뭐라고 했지? 경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깥쪽 가장자리에, 바깥쪽 가장자리에 흰 점들을 가지고 있다. So the hind wings라고 해서, hind wings가 뒷날개, 뒷날개. 뒷날개는 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날개. 근데 우리가 윗날개, 우리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놓고 보고 있지만, 이 뒷날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자, 뒷날개는 동그랗게 생겼고, and they are lighter in color than front wings. 얘가 더 밝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다 그림 한 번씩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The body is black. 몸통은 블랙이래요. 몸통은 블랙이야. With white spot. 흰 점들이 박혀있대.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 The mother butterfly lays one, only one egg 라고 되어 있는데, 이 lay egg에 대한 유의어도 오늘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유의어 그거 외워오셔야 돼요. 한 알만 낳아요. 어디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밀크위드 나무 아래쪽에다가 낳고 있습니다. Which hatches? 이거 받아주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에그 받아주고 있습니다. 에그. 그러므로 수유치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부화해요. 3 to 5 days. 3에서 5일 이렇게 봐야 돼. 3에서 5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나크 왕나비는 뭐를 좋아하냐면 fly around, 날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햇빛 속을. 그래서 어디서부터? From March to October. 3월부터 10월까지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모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쌤 갑자기 뭔가 탁 떠올랐는데 Fly around 이거 중간고사 단어로 바꾸자 그 뭐냐 씹기 중간고사 때 했죠. 10기가 그 포유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단어 나왔었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아우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라는 단어로 커버를 썼었거든요. 저동고 유니버스 상 한번 재탕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서 그 선택지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모나크 왕나비는 어디서 살아남을 수 없어? 차가운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현명하게 뭐 하고 있대요, 지금? Wisely migrate. 얘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오케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hibernate. 동면하고 있어. 자, 요것도 유의어 정리해 줬으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왕 나비는요, 이제 유일한 곤충이야. 뭐 할 수 있는 4,000km to warmer climate. 더 따뜻한 공기를 향해서 4,000km 넘게 날 수 있는 유일한 곤충입니다. 자, 드디어 6 질문 봤고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